네,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지2기 두 번째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죠. 광야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자, 우리 가나안으로 가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왕의 길로 가면 한달 안에 뭐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고요. 예, 광야로 간 길이 있어요. 예, 1년 만에 갔던 길인데 여기서 불신했기 때문에 40년 가는 불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면 왕의 길로 가서 빨리 갈 것이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면 광야 길로 가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안 믿으면 40년 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쓰러지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광야가 시작되는 곳은 곧 광야가 끝나는 곳이다라고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다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자, 애굽의 몰락을 우리는 봤죠. 애굽의 모든 군대와 전차는 당시 엄청난 그런 힘 있는 세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되니까 애굽이 쇠퇴하게 됐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눈치를 보는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들이 심거나 거두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미추라기,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광야는 뭐 심거나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둘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 하나님 만나 미추라기 물 주십니다. 그 예가 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흉년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 주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에서 성벽 쌓고 물 짓고 흙반죽하고 그리고 농사 짓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일도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해야 그 자기들이 집도 짓고 성도 쌓고 농사도 짓고 그것을 위해서 귀족으로 살던 그들을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다 시켜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 단단히 시킨 다음에, 이제 쓸만하다 하면 그때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키고, 하나님 인정하실 때가 되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끌고 오시는 걸볼수 있죠. 일할 수가 없을 때는 광야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라기 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면서 그냥 불평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하루라도 끊은 적도 없고 그들 공기적이 없으십니다. 하루에 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주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17장에서 나타나는데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삶도 전쟁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삶은 역시 전쟁의 삶입니다. 육적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마음의 곧 자신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 그리고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해도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이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오늘이 이루어져요. 오늘. 오늘이 되면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너와 나로 살아요. 그렇죠? 너와 나로. 그러니까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이 복잡해. 이 많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가서 밤낮 싸우고 사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닛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종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이고 또 우리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쫄병이에요. 그냥 졸졸졸졸 뒤만 따라가면 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뒤만 따라가면 돼. 아멘만 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곳에 늘 여호와의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령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사실을 기록해서 대대로 잘 알리도록 만들게 해주셨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장인을 보내서 도와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곰탱이가 돼갖고 내가 혼자 다 맡아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나눠서 함께하면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무리 중에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해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문제를 피하면 더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 뭘 피하다 뱀을 맞는다고 그러죠.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 질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두 개가 붙어 있네. 우리 가장 좋은 제도는 가정 제도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나는 없고 너만 있고 강자는 없고 섬기는 자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같은 제도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나 돼야 되지 않겠나. 자, 백성의 원망을 듣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이 소유로 삼고 제사장이 나를 만드시려고 거룩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룩을 버렸기 때문에 새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냥 원망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밤낮 원망하고 있죠. 원망하는 이유가 뒤만 쳐다봐서 그래. 애굽만 생각하니까. 뒤보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 그걸 바라보고 가면 돼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애굽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저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몰라요? 강원 모르겠네. 목사님 말씀해 봐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아? 자기네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마음대로 그냥 스트레스 거기서 푼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술도 안 먹고 뭐 그냥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애굽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거 생각 안 나요. 그거 없어도 더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만 생각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맛을 보면 뒤 돌아보지 않을 텐데 오늘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자꾸 생각 연막 거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밤새 옛날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광야길은요, 환경과 조건은 전부 다 절망적인 거예요. 거기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을 의지하고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는 뒤바라보고 밤낮 원망했어요. 그리고 열두 정탐꾼이 갔을 때에 열 사람이 정탐꾼이 뭐 했어요? 환경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지금 현재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들이 살아 그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가면 그 땅이 젖과 꿀이 땅으로 바꿔져요. 왜? 복 있는 백성이 가면 땅도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도 내가 혼자 가면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가면 그 땅은 복된 길이 되겠죠. 천국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적으로 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광야는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르비딤의 기적, 무리바 물의 기적, 놋뱀 기적, 만나 미추라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기적으로 살아요. 그죠? 우리 상상이나 지식을 가지고 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먹고 살아요. 기적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때요? 기적으로 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 생활하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기적으로 가더라고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비춰야 이 문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기적만 믿다가 고난 당하는 목사님들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하여튼 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앉아서 수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기적이구나.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광야길을 이들이 그 뜨거운 광야 걸어가 보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한번 걸어가 봤어요? 뭐 저기 이스라엘 성지를 가봤냐고요? 그런 네, 이스라엘에 가서 저기 아니요 그 아니요 광못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그 저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거기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데 그 마라에 왔는데 그저아이그 뭐냐 안내하는 분이 광야에다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고 걸어가래. 와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뭐 잠깐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그 발, 이 발이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땅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마 우리 같으면 그 한두 시간 걸어가면 한 시간만 걸어가도 발이 다 부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워요. 해는 바로 머리 밑에 위에 있고, 예, 그 땅, 그 먼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이 걸어가는 것 자체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걸어갔다는 거,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이건 진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 같은 땅인데, 이 땅은 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의할 일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오직 아멘만 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세워놓고, 축복해도 아멘, 저주해도 아멘 했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라. 이게 가나안의 삶.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신명기까지 이 언약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신명기 법전이 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에 우리는 매수로 나눕니까?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매수로 나누죠? 대신명령, 대인명령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죠. 예. 예, 우리 두 개로 다 보통 나눠요. 예, 그래서 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은 세 가지 계명이에요.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셋으로. 자, 1계명 보겠어요? 예배의 대상. 이게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십계명은 예배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가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예배의 방법은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면서 하나님 신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그게 예배의 방법이고, 3계명은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할 수 있는 거룩한 이름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세,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 언제 드릴 것이냐?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다음 5계명과 10계명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5계명, 10계명까지는 예배의 삶.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예배이죠. 이 예배의 삶,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배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요, 아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이 불교 신자들도 보면은요,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보다 10배가 낫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하는 신자가 만약에 교회 바꾸면 신자가 없다. 우리 특히 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삶을 안 가르쳐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 유교를 믿던지 뭐
불교를 믿든지 간에 뭐난 무신론자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예외의 삶이 있는 사람, 참그 삶이 정말 멋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가 다잘 융합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완성을 어디서 이루느냐?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셨어요. 이루어볼 때에 율법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요 밤낮 이거하고 싸워요. 율법의 복음,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때 내가 전하는 복음 다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해서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 두 돌판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이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던졌었대요. 깨뜨려버렸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반포하는 순간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돌판을 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 돌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돌판에다가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만들어진 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의미도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받아온 돌판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의 계명을 우린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었죠. 예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이 돌판을 깨버리십니다. 자, 율법에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 속에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248개에는 하라고 하는 계명과 365개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이를 요약한 것, 이 613개를 갖다가 꼭 짜서 나온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 속에 있는 것은 퍼져가지고 613개의 계명으로 또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 십계명은 이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수없이 많은 법들이 나와요. 신명기는 모법이고요. 여기에 민법, 가족법, 혼인법, 노비법, 그다음에 형법이 있어요. 사형, 태형, 과실, 제사, 간음, 절도, 농산법, 농사 짓는 방법, 상법, 도량형, 금전 거래, 토지 매매, 그 다음에 가옥, 매매 등 전당 잡힌 거, 그다음에 사회 도덕적법, 도덕법, 재판법, 상속법,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피성 장례법, 이런 법들이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하나님은 제정해 주셔서 613개의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인법, 성서는 철저한 일부일처제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여자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한 고대 근동법과 고대 근무법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죠. 신명기 28장 5절은 형수를 받는 법은 초기 제도로 종족 보존의 수단, 다산, 재산 보존 때문에 형수가 만약에 그 형이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만드는 이 형수 받는 법을
초기에는 시행도 있으나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부 입소제로 나타나 있고요. 토지법은 철저한 상속제도가 됐어요. 상속자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친족이 넘어가고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토지는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매매했을 경우에 안식년이나 또 안식년이 7번째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신년에 본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거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못했어요. 성서의 법은 도덕법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며 자기 종족 보존,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는 타 민족끼리 강제 결혼케 하여 자기 민족을 동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한데 이 제도로 민족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다 아수르 지역에 있는 각 메대와 파사 지역에다가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아시리아 나라에 동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한 것이 아시리아의 그 결혼 제도예요. 자, 그러면 저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오직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어우러진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전부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인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때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어느 부분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한 의미가 되시겠죠. 율법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나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리 속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증거가 뭐냐? 그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 이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무리 100번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공수표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셔요. 그러기 때문에 죄 없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네.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게 사망이 인간이 죄인이니까 사망이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어때요? 토해놔야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 요나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자, 요나를 삼켰어요, 물고기가. 삼켰으면 소화를 해야지.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토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밖으로 나와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삼켜버렸어요. 삼켜봤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없으니까. 이거 어때요? 사망이 토해내는 거죠. 예,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토해나시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토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고, 죄가 부활하셨으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거냐? 죄가 없는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 어때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재판 잘못해서 사망이 잡아먹었으면 죄값을 물어내야죠. 그 자기 잘못한 거 값을 물어내야죠. 그 물어내는 거.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죽음의 값, 생명의 값, 고난의 값은 이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이 값은 없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그 값은 우주 안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왜?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에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받기 싶은 게 뭡니까? 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이 값으로 내 피값은 인류를 달라.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몽땅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안정시켰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요 효력이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당신의 피값이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가요. 예수님의 피값은 온 인류를 다 사고도 남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한정을 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인류가 죄값이 다 지불되어지고, 인류의 죄가 사라지는 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부활한 날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부족했던 그 부분을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주의 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법을 어기면 우리가 죄가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킨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뭐 우리 보통 다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성막에는 이 전에 이제 사실은 먼저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성막에는 문이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제일 먼저 이 휘장을 다 쳤는데 이그 광야에 정말 황폐된 광야 속에 최고의 아름다운 집이 하나 탁 쓰죠. 이 울타리가 전부 다 하얀 세마포로 세워진 이러한 세마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색의 카페트죠. 카페트 이런 것이 룰로 다 만든 아름다운 집이 광야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일 넓은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제일 넓은 문. 이 문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오라 이게 다 오라. 그래서 전부 다이 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부딪히는 게가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다음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살라버린 게 조각조각 조각내 갖고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 물두멍에서 물두멍으로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문인데 이거는 특별히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이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 이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 문으로 들어가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되죠. 성소.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이 세 개인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요, 그냥 못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살아서는 못 가는 게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갈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죽었다는 표시를 가지고 만일에 피가 없고 그러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신이. 이 얘기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혈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면 네 피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가는 이미 죽은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공로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공로로 쓰는 것이고 내 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너못가 그럴 때아 나는 못 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그 증거의 피가 얘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쫙 찢어져 버리고 말죠.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까지 가려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세 개의 문은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셨는데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보여주신 성막을 그대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저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만든 성전은 이거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불은 이게 항상 이게 번제를 태웠는데, 이 조각목에 놋을 씌웠고, 그리고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뿔을 만들었죠. 이렇게 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각목이거든요. 이 조각목. 나무잖아요. 나무. 이 나무인데, 이 안에 이게 나무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씌우냐면, 놋으로 씌웠단 말이에요. 놋. 그 놋으로 씌워놓고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이게 불을. 이게. 그런데 이 조각목이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이 조각목이요. 이 광야에서 나오는 아주 무진 나무예요. 굉장히 참 단단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갖다가 조각이잖아요.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통째로 못 써요. 이게 조각조각 내는데 엄청나게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이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풍파 많아가지고 그 어려운 곳을 견뎌 나가는 것이 조각목이거든요. 이 나무거든요.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질이 막 엄청나게 단단해요.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쓰시더라고요. 조각목을 써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쓰셔요. 조각목. 근데 그 조각목 혼자만 가지고 쓰면 불에 타요. 안 돼요. 이게 뭐를 써야 돼요? 거기에 놋을 씌워야 돼요. 놋, 붉은 놋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옷을 다 입고 나면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질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뿔이 있는데 이 뿔을 이제 잡으면 이 뿔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발랐는데 이 뿔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부지중의 사고로 살인을 당하였을 때 죽음을 면케 위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케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살수 있게 됐죠. 도피성으로 도망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뿔을 잡는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보면 이게 뿔이 있어요. 이게 다 뿔을 만들어 놔요. 지금도 이제 자기네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의 풍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중국에 가 보면 그 사천성이라고 사천성 그쪽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몰라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 물을 먹고 살아와서 자기가들이 누군지 자기 종족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은 뿔을 만들어놨어요. 다 뿔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엔 다윗의 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이제 지금 문명이 발달돼서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알지도 못했고 중국 정부가 이것을 알려주면 알려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고립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 안타까운 점 있죠. 근데 그처럼 율법과 토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생활은 있어요, 생활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우리 민족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족도 생활은 있어요. 생활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고적이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데가 보면 홍살문이라는 문이 있죠. 보신 적 있죠? 예, 문 빨간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있는 문, 이걸 홍살문이라고 그래요. 그 홍살문은 이제 임금이 하사하는데 그 효자나 효부 뭐 열녀의 집 앞에다가 이 홍산물을 주거나 그다음에 왕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이 홍산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왜 세우는지 모르죠. 그 홍산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발른 그거예요. 그런 삶을 그들은 이렇게 그래야 이 귀신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예? 잡기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놔요. 이것이 우리들의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의 모습인데 우리 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제단에 들어가면 문 열고 처음에 들어가면 제단이 탁 나타나죠. 그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다 쪼개야 돼요. 이것이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죽어야 돼. 내가 죽는 데는 내 자신을 갈갈이 찢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번제는 번제물을 통째로 안 드려요. 다 쪼개가지고, 그래서 한 조각씩, 예, 번제물을 하거든요. 예, 몽땅 우리 다 쪼개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그 번제단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물두멍인데, 예,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수족을 꼭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만약에 수족을 딱 끊지 않고 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라도 항상 주님 앞에 가서 보혈샘에 가서 손을 닦아야 손발을 닦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엔 그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딱 두루마기를 빨고 손발을 닦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굳어지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죄가 자꾸 들어와서 쌓여서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서 굳은 마음, 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악을 행해도 이게 악인지 죄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죄를 범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는데 뭐 용서해줄 건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지으면서도 마음의 가책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만나보죠. 성막에는 성소의 북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상에는 여기에 6개씩 두 줄로 하고, 여기 지금 컵이 없습니다만 컵 잔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떡상에는 매 안식일에 따뜻한 것을 갖다가 드리고, 거기 있는 것을 식어 있는 떡은 걷어와서
그래서 이것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예, 제사장은 요 떡을 먹어야 돼요. 진설병은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사장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진설을 하는 것, 이렇게 떡을 드리는 것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먼저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열두 덩어리 떡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먹으면서 열두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열두 지파를 품어라. 언제나 먹고 품고 가슴에 새겨. 이 흉배 같은 거 있잖아요. 흉배 같은 거 보면 열두 이 보석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열두 지파를 품으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먹고, 열두 지파를 품고, 열두 지파를 위해 기도하고, 열두 지파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레위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성도, 양들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들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는 열두덩이 떡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열두지파의 첫 열매 같은 거거든요. 드림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 그래서 우린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늘 드리라. 처음 것, 먼저 것을. 옛날에, 지금은 뭐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성미 뜨는 일이 있었죠. 성미. 예, 성미를 떠서 날마다 떠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지. 목사님도 그 성미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미를 먹는데, 옛날에 저도 예, 목회할 때 성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겨울엔 괜찮아요. 겨울에는. 근데 이 여름철이 되면 이 성미를 갖다가 떠서 집안에서 일주일 내내 그걸 떠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좋게, 그 당시 냉장고도 없으니까 한 숟갈씩 퍼가지고 성미통에다 넣어서 일주일 동안을 이거 놔두면 이게 이제 바구미가 생기는 거지.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나면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성미를, 그것도 금방 그냥 성미를 주는 게 아니라 모아놓잖아요. 모아서. 이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그러면 또 거기다 또 교회 안에다 성미통에 넣어놨으면 여기에 그냥 구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요. 우린 그걸 받아가지고 또 두고 또 먹어야 되잖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그래서요, 그 쌀을 갖다가, 그걸 받은 성미를 갖다가 씻으려고 이렇게 물에 넣으면 허옇게 떠요. 허옇게. 우리 강 목사님 그런 거 먹어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머니가 성미 드리는 거를 어려서부터 봐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사택이 목사님이 가까이 있어서 목사님 항상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 뭐다 벌레 먹은 거 맛도 없고 저 부실해져가지고 예, 그런 걸 먹고 지냈는데, 만일에 그 성미를 갖다가 못 먹겠다고 이제 딴거 바꿔서 먹으면 난리가 나요. 예, 난리가 나요. 교인들이 어찌 성미를 안 먹고 그거 먹, 딴거 바꿔 먹냐고. 예. 참, 그렇게 목회도 했어요. 하여튼간. 어쨌든, 이 성미는, 성미를 떠서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것들이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정성마저도 없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드리는 것이 마치 성미를 드린 것 같아요. 성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속품으로 대접, 숟가락, 잔, 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상 건너편에, 그러니까 떡상은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촛대라고 촛대죠. 이 촛대가 있는데 지금 촛대가 아니고 등잔이죠. 등잔. 이게 기름병입니다. 이게 기름병인데 요것이요 다 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통으로 돼 있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밑에가 사실은 기름통이에요. 기름통. 기름을 여기다 예, 빨아 올려가지고 다 이게 12개가 자 7개가 불을 이렇게 밝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 부속품으로서는 불집게, 불똥 그릇, 근데 금 1만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일곱 등잔을 만들고 살구꽃을 만들어 장식인데 이 전체가요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쳐가지고 늘려서 펴가지고 만든 게 예, 등잔이에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잔은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무수히 맞아야 이 아름다운 등잔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은 무수히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빛이 되셨죠. 영원한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흩어터져야 이게 빛을 많이 발할 수 있어요. 진짜 빛은. 예. 그래서 이게 참 성도들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진정한 빛을 발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 등대는 세상에 빛된 성도들의 모습인데,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세상의 빛이에요. 밝게 비치면 불꽃을 다스려야 그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질은 그 흐름을 나타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그 변질되면 그 흐름이 나타나죠. 자, 이게 우리 촛불을 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걸 좀 보여지는데 이 등잔을 요즘 사람은 등잔을 안 켜, 등잔불을 안 켜봤으니까 등잔의 그것을 몰라요. 그렇죠? 등잔을 하려면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심지가 필요하죠. 심지가 등잔 위에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심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끓음이 생겨요. 이게 적당하게 나와야 돼요. 조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심지 이제 뭐야 끓음이 안 나와요. 끓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그 심지가 뜨거운 불에 이게 녹아요. 자꾸 타요. 타가지고 이게 동글동글 뭉쳐요. 이렇게 뭉쳐.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커져가지고서 그냥 그을음이 만들어져요. 그을음이 만들어져요. 이 그을음이 만들어지면 이 그을음이 얼마나 지속하지? 하여튼 여기를 이게 새카맣게 만들어요. 여기를 새카맣게. 그러니까 이 그을음을 없애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요 그을음을 끌어주고 심지를 다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불똥 그릇, 불집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금으로 만들어놔요. 금으로 여기 불집게, 불똥 그릇이 있는데 이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지를 거의 불똥을 갖다가 이렇게 흩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불똥집게도 성소 안에 지저분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아, 보잘것 없는 거지만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똥을 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다. 불똥 집게로 다 집어내고 심지를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똥 그릇에다가 불똥을 담아. 아주 굉장히 작죠. 이게 큰거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데 그것조차도 성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을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늘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을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성막에 들어가서 심지를 정리할 때 다른 제사장들은 향단의 향을 피우고 아침 저녁 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심지를 정하게 하고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똥을 늘 정리해서 심지가 안저 그을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놓아버리면, 방심하게 되면 어때요? 그만 이게 끓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모습이 나온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멋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갖다가 정말 끓음이 안 나도록 잘 해야 되는데, 복 주면 꼭 끓음이 나와요. 그 끓음이 나오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더 예수님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름이 나와. 이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위 이런 게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능력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그 능력과 그 빛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나타나면 자기가 기도해 주지 말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면, 아, 그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고 뭐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준다거나,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데, 자기 자신이 아직 되지를 못한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나오는 거지.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 말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고, 그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흐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주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 모습. 예. 그 불똥구 적은 거 그냥 그저 불집게 가지고요, 이렇게 후 털어버려도 돼요. 털어버리면 그러면 그 불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깨끗한데, 아,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 불똥집게에다가 해서 불똥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래요. 나오래. 성소 안에 그 지점 조그만 거라도 떨어지면 안 된대. 생각해 보세요. 이 촛대 위에 고기에 불똥이 생겼다고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 쬐그마요, 쪼그마요. 아주 그냥 조그만 거인데, 그걸 갖다가 이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대. 그래서 그 불똥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여기 불똥집게 불똥 그릇이네, 불똥 그릇에다 집게를 집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나오네. 이 우리 하나님 굉장히 깔끔하셔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불똥이 생기고 그름이 안 생기도록 우리 자신을 늘 주님께 드림이 되어야 할때 오늘 우리 주님이 귀하게 빛을 발하도록, 그름이 없는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한 덩어리 정금 덩어리를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이게 한번 늘리려면 얼마나 그 덩어리를 가지고 얼마나 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주 얇게 만들어, 종이같이 얇게 만들어서 그걸로다가 촛대를 만들어서, 예, 그 등잔을 만들어서 무수히 매를 맞고 다듬어져야 등대가 돼요. 환난과 시련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에요. 요셉도 이런 시련을 다 겪고, 모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그제서야 쓰시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